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취임 1승으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민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달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 대표는 친윤계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원래 이 3%대에 있었던 본인의 지지도를 원래 3개월여 만에 5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라는 당심이 폭발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일체감 그리고 당과 정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다 하는 게큰 뒷받침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사석에서는 선배님, 선배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깍듯하게 선배님하고 부르고, 원래 김기현 이 후보는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 있다가 그리고 울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국회에 진출해서 내리 3선을 하고 울산 선거에서 울산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선거 개입을 한이 황운하 그 당시 울산 경찰청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와대 7개 부서, 비서실의 7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그래서 송철호를 당선시키고 김기현 당시 현 시장을 낙선시킨 그런 사건으로 지금 문재인 그 일당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번 경선에서 안철수, 황교안 이 후보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를 받고, 뭐 울산 땅 문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공세를 받고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풍파를 겪어내고 여당의 대표로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걸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반 득표로 당대표 당선을 확정 지은 김기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꿈을 줄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인지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당과 협치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찾아 뵙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연대포용 탕평, 연포탕이라고 내세우는데, 연대포용 탕평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 나가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분을 잘 삼고초려해서 모시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인물들을 많이 영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 인선은 앞으로 이 김기현 대표의 이 색깔을 볼수 있는 이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자, 울산 출신인 김기현 대표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판사로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 법대 1년 선배인 김기현 대표를 선배님하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 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내리 3선을 했습니다. 이 시절 매일 일거리를 싸고 퇴근한다고 해서 보따리 장수다 하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에 당선되면서 행정가로 변신했는데,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문재인의 30년 직위인 송철호 후보에게 패하면서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검찰은 이 선거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친구 당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관해서 지금 수사에 나섰고, 결과 무더기 구속됐습니다.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황운하가 울산경찰청장이었는데, 김기현 울산시장에 그 당시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또는 비서실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김기현 시장이 송철호보다는 아주 압도적으로 큰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나중에는 또큰 폭으로 졌다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만들어진 조작된 선거 개입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김기현 의원은 판사에서 투사 이미지가 바뀐 셈이 됐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사선고지에 올랐고 이후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당대표 자리까지 거머쥐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날 김기현 대표의 과반 득표는 내년 총선까지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를 단단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하는 이 당심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 측도 김기현이 좋아서 찍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로 승부 보겠다는 선거 전략이 주요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에 대한 목소리, 하나에 대한 이 정책을 나가서 나가겠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 그 앞에는 유승민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충돌하고 이런 걸 많이 봐왔던 보수 진영 유권자들에게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춰갖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 이게 이제 주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성실, 치밀 또는 친화력이 빛을 발했다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번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김기현 대표는 이 당원, 당협위원장, 의원들과 일일이 접촉을 하는 저임방식 유세에 나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내 인사들 사이에서는 김기현은 저녁을 세 번 먹는다 또는 의원 둘만 모여도 김기현이 나타난다 하는 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당내도 그동안 내부에 이 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울산 관련된 땅 문제도 있었고 또 대통령실에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했다 해가지고 안철수는 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하기도 했고. 자, 이 김기현 대표도 울산 땅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 대표를 뽑는데 마치 여야 간의 싸움 하듯이 이렇게 막 극한 대립까지 갔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어쨌든 지금 당원들의 선택을 봤는데 이 당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들 간의 극한 대립 하다 보니까 지지하는 이 후보별로 나뉘어 있는 지지자들도 지지자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 안에 화합 또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주 중요해졌다 하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이 벌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통령 1인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이 탄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게 바로 유승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유승민의 아바타라고 하는 이준석이가 나서가지고 지원했는데 그런데 그 일당들이 4명이 다 폭망했습니다.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자, 이 유승민이 나타나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공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당이다. 공천 협박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공천 안 주겠다. 이걸 지금 압박하고 미리 선수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유승민이나 그리고 이준석이나 천하람 이런 자들의 내부 총질 그리고 말하자면 안에서의 이런 분탕질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김기현 체제는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극복하느냐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좋은 게 좋다시거나 안 된다는 걸 이미 우리 유권자들은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준석과 천하람 등등 해서 공세를 펴도 표는 쫙 몰려가 가지고 오히려 김기현 후보에게 1차에서 그냥 선거를 끝내버린 정도로 과반의 이상의 득표를 줬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냥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은 안 되고 과감하고 그리고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체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윤석열 정부와 또는 김기현과 잘 갈라치기 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사법 리스크 구속 직전에 이제 많은 말하자면 공세를 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곤란하게 하고 김기현 이 집행부를 김기현 체제를 흔들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벌써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일제히 선동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대화를 해두고 손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서는 많은 걸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홍건하고 이 주홍근이가 사석에서 만나면 형님 동생한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 박홍건 체제와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이 형님 동생할 정도의 분위기가 절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망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이 문 닫아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 위에 원내대표끼리는 형 동생하고 지낸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녔구나, 양보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기현 체제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더라도 또 대화하는 이런 양단의 말하자면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앞으로 김기현 체제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분탕질도 맞고 외부의 공격도 맞고, 그래서 김기현 후보의 특유의 그 말하자면 유화적인 리더십, 그리고 지난번에 울산 선거를 통해서 다시 확인된 강력한 투사 정신, 뭐 이런 걸 발휘해 가지고 지금 위기 때 잘 대처해 나가리라는 그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